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 됐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하나의 뭐예요? 하나 약속으로서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도 전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자, 그래서 근데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해내실 때 딱 한 가지 그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그 피를 문설주에 칠하라. 요거밖에 없었어. 그거는 또 뭐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된다? 죽으셔야 된다. 왜 죽어야 되죠? 왜 죽어야 되냐면 죄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성은 죽어야만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죄라는 것은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본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계명의 맨 끝에 무슨 계명을 줬다고? 탐내지 마라. 남이 가진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탐나는 것은 뭐예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탐내는 것은 본성일 뿐만 아니라 사실 탐내는 것 때문에 모든 죄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탐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라는 말도 뭐예요? 탐내기 때문에 도적질 하잖아. 그렇죠? 욕심도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더 좋아. 돈이 탐이 나. 그래서 돈을 탐내고 돈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뭐가 우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야. 그래서 돈을 탐냈고, 그래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해졌고, 그렇게 되면 돈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명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죽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라면 탐심이 모든 죄의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목,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뭐예요? 정욕. 그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을 때 결국은 뭐 때문에 지어요? 이거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와,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 이게 탐심이 없다. 그래서 이 십계명 끝에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죄의 근본은 탐심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탐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탐내는 게 죄다 그러면 사실상 이 세상에서는 말이 돼요, 안 돼요? 탐내는 게 왜 죄야, 그래요? 그렇죠? 남이 가진 좋은 거, 갖고 싶어 하는 건, 그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인지상정이지. 인간이라면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탐심을 가지는 그 본성을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죄다. 이 본성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봐야 뭐예요? 고쳐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박사님, 그런 하나님 믿으면 점점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상구 박사도 벤츠를 그렇게 탐냈는데, 이제는 벤츠가 탐이 뭐예요? 안 나잖아. 그렇게 변한 거는 사실 변한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그거 변했다고 쳐주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그건 뭐냐면, 해변가에 돌이 있어. 울퉁불퉁한 돌들이 콱, 근데 그게 파도가 치고 또 쫙 밀렸다가 돌끼리 뭐요? 막 부딪혀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좀 울퉁불퉁한 게 다 뭐예요? 없어지고 덩그스름한, 그렇죠? 좀 매끈한 돌이 됐다고 해서 그게 변한 겁니까? 돌은 아직도 돌이야. 돌은 언제까지 돌이야? 죽을 때까지 돌이야. 아시겠죠? 그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변하는 거다? 홀연히 변하게 해주십니다. 홀연히. 예? 아시겠죠? 홀연히 변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이 아니고 천사와 같은 더 이상 죽지 않는. 새로운 피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겠어요? 바울이 옛날에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야. 왜?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다 보니까 뭐요? 변했어. 그래서 나는 상당히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서 거룩해졌어. 이게 이제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저도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역시 돌은 돌이구나. 그렇게 느껴요. 자, 그래서 제 본성을 벗어나는 것은 나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없애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게 나보다. 그래서 왜 죽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아, 나는 이상구를 용서하노라 이런 거는 안 통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대상이 더 커졌어요. 누가 대상이 됐어? 모든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우리의 본성 사망의 본성, 죽음의 본성, 우리의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십계명이다. 이때는 박수 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생활부터 구원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도 오로지 그건 누구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할 일이다. 하나님이 안 죽어주면 우리는 뭐예요? 다 죽어버려. 우리의 본성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셔야만 우리는 본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육신의 몸, 이 유전자를 가진, 이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이 몸을 가진 이상, 이거는 궁극적으로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몸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죽을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대신 하나님이 죽어 주셨으니까 우리를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천사와 동등하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천사처럼 영적인 몸을 가지고 태어나 다시 재창조되지 않고 이런 몸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유전자로부터 해방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찌그러진 변질된 유전자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은 이거는 거창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을 십계명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부터 해방시켰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마치 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폼 잡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도? 내가, 응? 노생으로부터 해방한 새끼를 아니면, 알아서 껴, 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응. 우리가 흔히 자기 소개할 때 그러잖아. 내가 누군지 알아? 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 성경을 그렇게 유치하게 보지 말라. 마치 하나님이 조폭, 어? 조폭 두목처럼, 내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보지 마. 자,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마. 다른 신들은, 나 같은 신은 없다. 다른 신들은 있어봐야 뭐예요? 착하면 천국 보내줄 거고, 안 착하면, 벌줄 거다. 그런 신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신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이제 죄를 지어도, 우상 숭배를 해도,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를 방문해서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 방문하시다. 아시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제 기억납니까? 예? 네? 그렇죠? 돈 보고 결혼하고 가문 보고 결혼하고 학벌 보고 결혼하고 인간적인 조건 보고 결혼해놓고, 즉 돈이 짝지어준 결혼인데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왜? 교인이니까. 같은 교회 댕기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라 이 말이. 아시겠죠? 자, 즉 이런 약속이라는 것을,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돼요. 십계명은 뭐예요? 약속이다. 그러면 여기서 십계명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에 기록해서 주셨어요? 돌판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때 내가라는 말은 모세입니다. 그 두 돌판을 모세가 받았죠. 그렇죠?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라? 언약. 에,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모세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명령이 아니라 뭐라? 약속이다. 약속이다. 언약. 여호와께서 나에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약속입니다. 그렇죠.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십계명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약속이다. 자, 이제 십계명이 약속이라고 보고, 우리가 앞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저거를 보고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게? 어떻게 생각했길래 안식일을 지키라는 교회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생각할게? 저거를 딱 보고, 그 당시에 나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야. 즉, 나는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거야. 하나님은 무엇으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약속으로 주셨는데 나는 뭐라 그래? 나는 명령으로 받아들여 지키겠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는 가장 심각한 오류예요. 자,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노아 홍수 이후에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 온 세상에 다 사람들이 퍼졌는데 아무도 하나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았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는 여러분 우상 장사가 돈 벌까요, 안 벌까요? 아, 이거 뭐, 이 뭐, 석회 뭐 이런 거, 뭉쳐가 나무 뭐 해서 깎아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색칠 딱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막, 이거 원가는, 원가는 3만 원도 안 들었는데, 뭐예요? 3천만 원 주고 사가. 그, 나놓고 뭐예요? 좋은 방에 모셔놓고, 가서 절하고. 이랬던 시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아브라함 아버지나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웃겨요, 안 웃겨요? 자기들 산에 가서 배운 나무, 뭐, 석회, 뭐, 흙, 뭐, 이런 거 이겨가지고, 인건비밖에 든 거 없다고. 근데 그거를 수천만 원에 사가지고, 가면서 절하고. 그러니까, 이권이 대단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는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 아무나 만들면 어떻게 돼? 권위가 떨어져. 그러니까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우상장사가 뭐예요?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다. 다 알아.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브라함 가족만 우상 만들도록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정치자금,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뭐예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리지만 아무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네 이게 사는 거냐? 너 돈 많이 벌어서 좋냐? 그래, 돈 있으면 지금 너 행복하냐? 근데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 아기를 못 낳아. 돈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의미 있게 사고 싶지 않나. 저는 그거를 아브라함이 왜 그 돈 그렇게 잘 벌고 그렇게 부자로 살던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사람들이 알기로는 슈메르 지역이라고 그 당시에 문화가 가장 발전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 이 세계였어. 거기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평야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해가지고 막 물이 풍부하지, 날씨는 좋지, 막 이래가지고 밀 생산이 최고였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막 그때 모든 사람이 빵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밀 생산이 많은 부자야 막 풍.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이 못 살 때 미국 가봤으면 그게 또 뭐예요? 뉴욕에 좀 가봤으면. 하여튼 그때 모든 사람이 슈메르에 가봤으면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가고 싶어 하는 나라에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떠나. 저는 그거 아브라함 기분을 잘 알겠어요. 왜? 저를 미국에서 막 보트 사고 벤츠 사고 막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게 의미가 뭐예요? 내 직업이 의사인데 내 병도 안 나 세상에. 그리고 내 병도 내가 먹는 약으로 낫는다고 보장이 되어 있지도 않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구야, 너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기 아냐? 너 혹시 생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 메소포타미아 슈메르 부유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듯이 저를 뭐예요? 그 돈 잘 벌고 잘 살게 하는 의사 생활로부터 어떻게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그렇듯이 각 사람이 다 옛날의 나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 떠나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구원이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벌써 구원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합니다.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 아들 한 놈도 못 놓고 있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지금 아들 하나도 없지. 그러나 내가 약속하면 반드시 내가 뭐요? 네 자손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도록 해 뭐요? 줄 거야. 아,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 틀림없이 약속을 했거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게? 명령으로 받아들였어요. 야, 이 골치 아프네. 여보, 당신 불임 아니야.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 부부는
예. 네. 명령어로 오해를 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골치가 아픈 거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 부인, 사라의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이집트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었어. 여보, 나는 안 되니까, 내 가지고 애는 낳을 수 없으니까, 뭐,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아, 내 몸종 하갈하고 자세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우리 아들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거 잘됐다 싶었겠지 아마. 왜? 마누라는 뭐예요? 너무 늙어서. 그래서 아들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 아들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에게 맨 첫 번째 이단이 탄생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약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두 돌판에 언약의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라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게 명령으로 기록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명령을 네가 지킬 수 있냐? 아, 자, 예를 들어서 열 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을 던졌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이거를 지킬 수 없다. 내가 앞으로 너를 너의 본성으로부터, 너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킬 그것이 우리의 탐낸다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 본성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 그 없으니까 하나님이 탐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야만 탐내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해주겠다는 뭐예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서는 참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탐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탐 안 내지 뭐. 천만에 말했어. 자,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특히 이 안식일 계명을 보고 아하,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저게. 뭐를 보면 단번에 아하, 난 이거 지킬 수 없어. 금방 알 수 있는 거. 거룩입니다. 우리는 탐내는 본 나쁜 거룩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 본성을 가지고 거룩히 지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그 옛날에는 이런 깊이를 모르고, 참 순진했죠. 아, 지켜야지. 하나님 지키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낳아라.
죽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저거는 결국 저것도 저 계명도 탐내지 말라는 계명하고 뭐예요? 꼭 같은 약속이야. 즉 거룩하게 너희들은 지금 거룩하지 않아서 이거 못 지켜. 그러므로 나는 약속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재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이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줄 거야.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죄인은 탐내지, 속으로 화가 나지, 속으로 두렵지, 모든 것 때문에 우리 죄인에게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도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 대신 죽게 하는 날이 있을 거야.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마침내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야. 그 안식일, 그 때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죄로부터, 뭐야, 탐심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본성으로부터 뭐요? 해방시켜 줄 거야. 그렇게 너희들 본성 가지고는 너희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키겠다. 지켜야지. 왜 이 장로교인들은 왜 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이 토요일을 안 지킬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날짜의 문제지 거룩성의 문제인 줄을, 내 본성의 문제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지킬 것입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죄인, 이런 본성, 죄적 본성을 가진 사람을 본성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서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판에 나는 뭐라고? 안식을 시킨 대로 잘 지키겠습니다. 그거는 결국 아브라함이 뭐요? 알아서 아들을 낳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 교인만이 이단인가? 내가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야. 다른 교회도 어떻게 이거를 명령으로 보고 있더라고. 왜? 명령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십자가로 구원시켜 주겠다는,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보지 않고 명령으로 보니까, 아, 그 토요일 말고 그 부활하신 날로 바꿔서 지키면 돼. 결국은 뭐예요? 명령이야. 지금 안식일 교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이 십계명을 뭐예요? 약속인 줄을 모르고 명령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이쯤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제1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최초로 한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명령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 명령부터 시작해요. 지구가 있는 곳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흑암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사대 그 흑암 속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가 빛을 있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명령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는 명령이야. 자기한테 하는 명령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나는 이 흑암 속에 빛이 있게 한다. 그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런데 빛이 있게 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 누가 해야 돼? 하나님밖에 할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빛이 있으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내가 이 흑암 속에 빛이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약속이지. 그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에게도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뭐 이거는 모든 게 약속이지. 자, 그다음 보세요. 빛이 있으라. 이 약속 1번입니다. 최초의 약속. 자, 그다음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궁창,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물이 꽉인데 물을 나눠가지고 그 물과 물 사이에,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뭐예요? 궁창. 예. 이 있으라. 라고 뭐예요? 라고 명령했죠. 그래서 그건 누가 했어요?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해주겠다는 약속이라니까. 아무리 봐도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왜 옛날에 안 보였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래서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공을 하늘에 부르시니라. 아침과 아침이, 저녁과 아침이 둘째.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다른 마른, 물 없는 다른 마른 곳이 드러나라. 그래서. 그거 해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못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했어요? 명령대로. 하나님이. 이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러니 우리는 아직도 만들지도 않았어. 그래서 우리 만들기 전부터도 뭐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신데 그게 다 누구한테? 약속해야 될 대상은 아직 안 생겨났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자기한테 약속하고 자기가 해주시는 거요. 맞죠? 자, 벌써 여기까지 약속이 몇 개 나왔어요? 세 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라고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도 누구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못하는 일이야. 그런데 보세요. 아들을 못 낳는 불임 마누라를 가진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준다 했는데도 뭐예요? 그걸 만들어라 라는 명령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인 줄을 몰라. 땅은 땅의 풀과 씨를 그래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누가? 아무도 없어. 이제 성경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이제 그 말투를 이제 좀 알아야 돼. 아시겠죠? 우린 하나님, 그럼 무조건 우리한테 명령한다고 생각해.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다 갓난 아기를 낳은 거야. 아, 일주일밖에 안 됐어. 여러분,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똥 쌀 줄 알아요, 몰라요? 똥 쌀 줄도 몰라. 똥이 그냥 나와버려. 똥 싸, 그러면 똥 싸요? 못 싸잖아, 아기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엄마가, 젖 먹어야지, 젖 먹어. 젖 먹을 줄 알아요, 몰라.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돼? 엄마가 젖꼭지를 갖다 대줘야 돼. 그러니까 젖 먹어라고 엄마가 명령했다면 그 명령은 그 아기에게는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라? 엄마가 내가 너 젖 먹어 줄 거야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박수 여러분. 이게 왜 박수를 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뭐요? 해주시겠다, 그치. 하나님은 다른 약속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했다면 그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뭐를 걸고? 목숨을 걸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믿자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이렇게 좋은 얘기인데 신나는 얘기인데 왜 그게... 이렇게 들리니까. 그것이 이제, 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잡음이 많아서 그래요. 누가 자꾸 시끄러운, 생각을 넣어줘서 그래요. 잡신들이. 그래서, 알 것도 그거요, 박사님. 이해가 잘 안 돼. 잡신들 때문에 그래.
그래서 다 그 잡신과 싸워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집중하고 또 다 한번 조용히 기도해보고 이러면서 성경 공부를 해가면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쁨, 그 생기를,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 잡신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잡신을 쉽게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잡신들이, 하나님이 잡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잡신들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 사람 본인은 뭐,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왜 당신이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안 쫓아내는 걸 보면 나를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1장 20절. 물들은 생명이 있는 생물들을 풍성히 내고, 땅 위 하늘 넓은 창고에서는 새가 뭐요? 새가 날게 하라. 또 명령이야.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자기한테. 자기한테 하는 명령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은 나는 너희들을 거룩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리라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명령으로 오해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안식일 교회를 이거 아니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맹렬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거부해요? 그럼 박사님, 뭐, 시켜면 안 지켜도 구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부터 모르는 거야. 뿌리부터. 그리고 뭐, 이상 박사는 뭐, 시켜면도 지키지 말고, 그래도 구원 받는다고 얘기 가르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은 답답해. 뭐요? 내가 그 말 하는 게 아닌데. 더 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을 쭉 보니까, 보니까, 다 명령이죠, 그렇죠? 다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보이지만, 뭐예요? 다 하나님 자기가 하겠다는 약속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시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지켜야 될 명령이면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 명령이면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의무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어떻게 짐을 대신 져 주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피곤해, 지겨워, 아무 기쁨도 없어. 신앙을 하는 보람이 하나도 없어. 내 유전자에 어떤 도움도 안 돼. 오히려 그 신앙 때문에 유전자가 뭐예요? 꺼지는 판이야.
그래서 자, 그다음에 자, 하나님께서 이제 새를 있어라. 날개 있는 모든 새, 물고기들, 큰 고래들과 물에서 그래서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식하여 바다의 물에 뭐요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뭐요 번성하라. 그것도 누가 해줘야 돼? 번성하는 것도 유전자를 켜줘야 새끼가 나와요. 계란이 병아리가 돼.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이 뭐를 보내줘야 돼? 생기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암탉은 어떻게? 알을 12개, 14개 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주면 다산하고 뭐예요? 번식하자. 하나님 보자. 우리가 무슨 재주로 번식을 해? 무슨, 뭐, 여러분이 애기 만들 줄 알아요, 배 속에서. 철저히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명령이 다 뭐예요? 약속이죠. 그 다음에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그래서 짐승 종류대로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그 종류대로 되었고, 그래서 사람도 만들어가지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고기가 공중에서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안 해주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 어떻게 다 다스려. 그렇죠? 우리가 못 다스려가지고 어떻게 지금 자연이 전부 파괴가 되고 있는데. 지금 멸종하는 동물들이 얼마나 나와요. 우리 인간이 누구를 떠나, 누굴 버리니까 그래. 하나님 버리니까. 자꾸 쓰레기나 만들고, 그렇죠. 화학, 오염만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는 안 헷갈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렙산에서 우리와 호렙산이나 시내산이 같은 말. 우리와 무엇을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우리는 거룩하게 지킬 수 없어.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날은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거룩하지 않다. 이게 본성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행동. 또는 그렇게 물건을 안식일에 산다든가 그러지 말고, 또는 식당에 가서 돈 주고 밥 사 먹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집에서 다 준비해 놨다가 먹고. 그리고 신문도 보면 안 거룩하다. 그리고 테레비를 보는 것도 그것도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 너무 쉬워. 그 이제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놨던 유대인들의 법이 있어요. 그대로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또 그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급해 가지고 똥을 넣었어. 그런데 이걸 누르면 안 되는 거야. 예. 이제 그런 거를 유대 거룩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 이거 어떻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손흥민이가 예? 축구 시합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예. 그런데 그걸 보고 싶어 죽겠는데 보면 안 되는 거야. 안 거룩한 거야 그거. 그래가지고 근데 언제부터 안 거룩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안식일이 지난 안식일이 끝난 순간부터는 안 거룩해도 돼. 거룩하지 않는 거 해도 돼. 그러면 그래서 시계를 보고 그게 언제 끝나요? 해 지는 시간이 끝나 토요일 날. 아시겠죠? 지금 7시 45분에 해가 지는데 지금 보고 싶어 죽겠는 거야 지금. 지금 이제 후반전 반전이야. 그래가지고 7시 45분 탁 되면 탭이 탁 켜는 거야. 그래놓고 나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어.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죄를 자꾸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고 테레비를 보느냐 안 보느냐. 행위로 생각하고 있고, 내 본성 자체가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언약, 약속인 줄을 모르고 그거를 명령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이렇게 되면, 누구처럼 믿는 거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자, 오늘은 이제 십계명을 딱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부터, 아, 나는 안 거룩한데, 나 지킬 수 없는데, 이렇게 솔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 탐내지 말라. 근데 탐내는 게 그게 죄인가? 근데 하나님 그게 죄래?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 본성부터 죄구나. 이거를 깨달으라 이 말이야. 본성 근데 내 본성은 내가 극복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하나님이 대신 죽어 줄 때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율법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벌써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께로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병이 든 줄을 뭐요? 몰라. 내 안에 병이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다가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거 정기 뭐예요?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것이, 그래서 조목, 뭐 검사 탁 하자. 그 뭐 검사하는 게 율법이요. 그 검사를 딱 해보면 뭐예요? 나는 병 없는 줄 알았는데 병이 뭐예요? 있어. 그래야만 우리는 의사한테 가듯이 율법을 탁 펴놓고 나하고 비교를 딱 해봐야 내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지키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내가 죄인인 줄을 알 도리가 없는 거야. 그걸 모르면, 그걸 알지 못하면 예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율법 또 이 계명도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이 은혜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그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게 명령이고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는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이건 틀려버렸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이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율법을 보고 무섭고 죄책감이 들고 하여튼 그러나 내가 지키는 데까지 지켜봐야지. 이런 그런 율법을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약속이라고. 그 약속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뭐예요? 벗어서 예수님께 그 짐을 드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죄 짐을 예수님께 드린다. 자, 십계명이 이게 약속이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나는 죽어도, 어떻게, 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이 하나님만을 따라가리라.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이것이 생기를 받는 것이고, 그 생기가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이다.